안녕하세요. 피규어 올리기 아인스입니다. 오늘 준비한 마블 코믹스 11화 아이언맨을 준비해봤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게 해당 책의 모습이고요. 한번 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은이 브라이언 마이클 벤디스, 그린이 다니엘 앤 찰리 크나우프, 크리스토스 게이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역자는 최원서로 되어 있고요. 출간일은 2010년 4월 25일, 출판사는 시공사입니다. 정가는 12,000원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전체 페이지 수는 112쪽이고요. 책의 사이즈는 가로 170mm, 세로 257mm. A5 사이즈보다 조금 크고요. B5 사이즈보다는 작은 크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 겉표지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다른 책들과 마찬가지로 유광 이렇게 코팅되어 있는 고급스러운 종이로 되어 있고 이 법안의 찬성파와 반대파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캡틴 아메리카와 아이언맨의 대립을 보여주는 이러한 표지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앞부분을 살펴봤고요. 뒤쪽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의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아이언맨이 성조기를 바탕으로 이렇게 몸을 잡고 있는 모습으로 되어 있는데요. 뒤에 나와 있는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신은 어느 편인가? 11워 스토리에서 뛰쳐나온 박진감 넘치는 이야기, 토니 스타크의 머릿속으로 들어가 그가 왜 초인 드노법이 필요하다고 느꼈는지, 그리고 왜 그것의 시행을 위해 선봉에 섰는지를 살펴본다. 11워 이후 아이언맨이 맞이할 거대한 변화의 예비 과정은 여기서 시작됐다. 11워 도중 캡틴 아메리카와 아이언맨은 은밀한 만남을 갖고 더 큰 비극을 막기 위한 해결 방안을 찾으려 애쓴다. 한때 가장 친한 친구이자 끈끈한 동지였던 이 두 남자는 대체 어쩌다가 마블 유니버스를 갈라놓는 싸움에서 서로를 적으로 돌리게 된 것인가? 전쟁의 충격적인 결말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은 마블 히어로 두 사람이 마지막으로 만나 가슴을 후벼파는 피날레를 선사한다. 그들 사이에 오간 대화는 앞으로 수년간 마블 유니버스의 방향을 정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고해성사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책의 내용은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뭐 다른 이제 11워 각종 영웅들 편과 마찬가지로 아마 아이언맨이 왜 이 등록법안에 찬성을 했는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 캡틴 아메리카와의 각종 이 대립, 갈등 뭐 자신만의 이제 고뇌 뭐 이러한 내용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과연 이 11워 아이언맨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전개가 될지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자, 오늘 프리뷰는 간단하게 이렇게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 이 11워 아이언맨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피규어올릭 채널도 많은 구독 부탁드리겠고요. 다음에 다시 뵙도록 하죠.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